이번 영상에서는 과실 비율, 대물, 대인, 합의 총 4가지를 꼽아보겠습니다. 참, 앞으로 내 차 보험료는 사고가 나면 무조건 할증이라고 소개해드릴 꿀팁은 손해액이 크지 않을 경우에 보험 할증을 피할 수 있는 안녕하세요. 돈테크맨 강동훈 에디터입니다. 교통사고 2탄. 이전 영상은 첫 사고 현장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은 현장 처리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들과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합의는 내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금전적인 이득이나 손실은 차이가 있겠죠. 자, 이전 영상에서 안전 제일과 과실 비율, 현장 보존을 키워드로 꼽았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과실 비율, 대물, 대인, 합의 총 4가지를 꼽아보겠습니다. 현장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사고에 대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접수번호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가 하나로 오는 경우도 있고 대인, 대물 두 개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뭐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받아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접수번호가 나오면 얼마 후에 실제 보상 담당자가 연락을 해서 보상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데, 이때 궁금한 점이나 처리 절차를 안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연락 온 담당자는 초기 현장 담당자는 다른 담당자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부터 직접 차량 수리를 할 공업사를 찾아서 입고를 시키셔야 되고, 치료받을 병원을 직접 알아보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상대방은 우리 보험사에서 뭐 알아서 처리를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내 상황 처리에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차 수리는 보통 제조사 서비스센터나 아는 분이 운영하시는 정비소에 좀 입고를 시키고, 병원은 집이나 직장에서 가급적이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정형외과나 아니면 한방병원 그런 곳을 찾는 것이 좀 좋은데, 어떤 방법이 현명한지 모르시겠다면은 자동차 처리 고수 지인분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차를 입고 시키고 병원 치료받는 중에는 각 그 기관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내가 별다로 이렇게 뭐 할 건 없어요. 크게 뭐 신경 써야 될 것이 없는데, 하지만 치료 막바지쯤에 대인 담당자에게 뭐 상냥하게 연락이 올 거예요. 전화해서 뭐 치료는 잘 받고 계시죠? 몸은 좀 어떠신가요? 한번 뭐 뵙고 싶은데 뭐 등등 정말 피해자가 걱정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합의를 빨리 하고 싶다라는 말을 유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실제 신경 써야 될 그 타이밍인데, 네, 모든 것을 끝내는 합의 단계에 좀 다다르게 되고, 서로 적당한 선에서 피해본 내용에 대해서 뭐 합의가 끝나고 보상이 되면은 접수된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첫 번째 키워드, 과실 비율. 같은 말로 한다면 뭐 보상받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 사고라면은 뭐 내가 전부 받거나 전부 해주거나 하면 되는데, 좀 쌍방 사고일 때는 조금 애매하죠. 이 부분을 좀 과실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과실상계라고 하는데요. 3대7이다. 내가 3, 상대방이 7. 상대방 차 30%는 내가 수리해주고 내 차 30%는 내가 수리해야 됩니다. 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반대로 내 차에 대한 70%를 수리를 해줘야 되고, 본인 차 70%를 직접 수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5대5다. 상대방 차 50%는 내가 수리를 해줘야 되고, 내 차 50%는 내가 직접 수리를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차량이 동급이면 수리비도 좀 비슷해서 좀 관계 없겠지만, 상대방 차량이 좀 비싼 뭐 외제 승용차라면 내 과실이 1이어도 내 수리비보다 상대방 수리비가 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특히 뭐 강남에서 운전하실 땐 좀 조심해야겠죠. 과실 비율은 이퀄 보상받는 비율이라고 생각하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대물. 대물은 대인에 비해서 좀 단순합니다. 차 수리비, 렌트비, 아니면 교통비. 그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차라면 시세 하락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요. 수리비는 말 그대로 내 차를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내가 받는 게 아니라 공업사에 직접 지급을 하게 되죠. 차 수리는 쭉딱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시간이 뭐 적어도 범퍼만 갈더라도 뭐 하루 이틀 걸리기 때문에, 수리를 맡겨놓은 차 대신에 타고 다닐 차를 빌리는 렌트 비용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직접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수 있는 교통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 차랑 똑같은 차나 아니면 비용을 보상을 해줬는데, 2016년 4월 달에 약관이 개정되면서 동일한 배기량 그리고 국산 차량 중에 최저가에 대한 비용의 렌트비나 아니면 렌트비에 해당하는 비용의 30%를 교통비로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지인 공업사에서 차를 좀 공짜로 빌리고 교통비를 받았습니다. 좀 며칠 안 걸렸거든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번 이게 참 애매한데 차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으면 사실 사고 난 것도 좀 굉장히 좀 이렇게 화가 나시잖아요. 차값 내려간 거를 보상을 별로 안 해줘서 두 번 가슴이 좀 쓰리실 텐데 이 부분을 시세하락 보상이라고도 하고 경락손해라고도 합니다. 네, 올해 초까지는 출고 2년까지만 보상을 해줬는데 올해 4월부터는 5년 이내 차량 중에 수리비에 따라서 약 10에서 20%까지 보상을 해주는데 역시나 이 부분조차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 차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 그렇다면 주위 변호사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 밖에도 사고로 고가의 물건이 좀 파손된 경우에도 손해입증을 통해서 청구를 하실 수 있고 폐차를 했는데 새 차를 다시 한번 등록을 하셔야 될 때 대체 차량 등록 비용이라는 취등록세에 대한 부가적인 금액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꼭 청구를 하셔야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대인. 대인합의는 뇌물과는 다르게 조금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면 내 몸은 좀 소중하잖아요. 가장 먼저 어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지, 통원하면 될지 입원해야 될지, 사실 입통원 여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결정하는 부분이라서 무작정 우긴다고 해서는 좀 힘들어요. 하지만 사진 촬영이나 검사 목적으로 뭐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인정해 주는 편입니다. 반대로 정말 바빠서 통원 치료만 받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불편한 사실은 입원 1일과 통원 1일에 대해서 부상 정도를 좀 다르게 보기 때문에 보상받는 액수도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교통사고 났다 하면은 경미해도 무조건 들어 누우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네, 전 개인적으로 정말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면은 몸에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은 못 느낄 수가 있어요, 놀래서. 하지만 하루 이틀 뒤에는 통증이 느껴질 수가 있어서 2, 3일 정도는 입원해서 상태 좀 보고 결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대인 보상 항목에는 치료비, 상실 수익액, 사후 관리비, 그리고 위자료 총 4가지 항목이 있는데 혹시나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 따로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사고는 좀 있으면 안 되죠. 네, 치료비는 말 그대로 내가 치료를 받는 그런 비용의 전부이고요. 병원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참, 만약 내 과실이 많은데 차 수리할 때처럼 내 돈을 직접 내고 퇴원을 해야 되나요? 아, 그건 아닙니다. 치료비는 차 수리비랑 좀 다르게 대인에서 전부 상대방이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간접손해인 흔히 말하는 뭐 합의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못 받거나 아니면 적게 받을 뿐입니다. 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과실상계가 되기 때문인데 그렇지만 내 보험에 자기 신체 손해나 자동차 상해 특약이 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내 돈 내는 경우가 한 가지 있는데 임의로 1인실 같은 좀 상급 병실을 쓸 때 이때는 내가 병실료 차액을 추가로 내야 됩니다. 상실수익액은 휴업손해액이라고도 하는데 접촉사고의 경우에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항목일 수가 있어요. 통원 치료할 때는 뭐 일을 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는데 입원 치료할 때는 말 그대로 일을 못 하잖아요. 그 때문에 소득 보존의 목적으로 지급받습니다. 단 입원 중에 일을 했다라는 게 발각이 됐다. 이건 보험 사기죠. 입원 치료에는 치료에만 전념을 하셔야 됩니다. 대인합의 하실 때는 보통 합의금에다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를 충분히 받거나 아니면 치료가 끝난 시점에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합의에 대한 부분. 당연한 얘기지만 합의가 왜 중요할까요?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는 피해자에게 전부 보상을 해줬는데 추가로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를 받기로 했는데 약속된 금액을 덜 받았거나 늦게 받았거나 못 받았을 때 작성했던 합의서를 근거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접촉사고는 보험사랑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얼렁뚱땅 넘어갈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도 못 받고 넘어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합의서 작성할 때만큼은 신중을 기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보험사와의 합의는 민사합의이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 후에 보상을 받으면 모두 종결이 돼요. 하지만 교통사고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였다면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라면 별도의 형사합의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합의서 작성하는 요령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민사적인 합의인지 아니면 형사적인 합의를 같이 하는 건지. 두 번째, 합의하는 내용이 뇌물, 대인, 위자료 모두를 포함한 포괄적인 합의인지 아니면 해당 항목에 대한 일부만 합의하라는 건지. 세 번째, 지급받을 수 있는 합의금 각각에 대한 항목이 얼마이고 전체 합한 총액은 얼마인지. 네 번째, 언제까지 얼마씩 지급받을 수 있는지 보통은 당일에 주죠. 네, 다섯 번째,
향후 내가 치료를 받을 치료비, 후유장애 뭐 발생되는 그런 추가적인 항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이 정도만 확인을 하셔도 순도 99% 정도의 전문가 느낌의 합의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합의라는 게 사실 내 생각대로 또 상대의 생각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처음이라면 더 꼼꼼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앞으로 내 차 보험료는 먼저 사고가 나면 무조건 할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1번, 사고 건수에 따라서 할증 점수가 반영이 되고요. 2번, 대물 할증의 기준에 따라서 할증이 되고, 3번, 대인이 있는지 없는지, 4번, 11대 중과실이라면 추가로 할증이 됩니다. 건수, 대물, 대인, 법규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할증이 됩니다. 여기서 소개드릴 꿀팁은 손해액이 크지 않을 경우에 보험 할증을 피할 수 있는 환입이라는 제도입니다. 환입은 자동차 보험 갱신 전에 내 손해액을 보험사에게 지급을 해서 사고를 없던 일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환입을 하는 것이 무조건 좋겠지만 손해액 몇백만 원을 이렇게 넘어간다면 의미가 없겠죠. 때문에 지금보다 할증된 보험료 차액을 3년을 곱한 금액이랑 환입 대상 금액을 비교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장 처리가 끝나면은 사고 접수를 받아서 차량 수리를 맡기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서 보상받는 대물, 대인 합의 금액이 달라지고 합의서 작성에는 항상 신중을 기할 것. 네, 지금까지 두 편의 영상을 통해서 교통사고 첫 경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제까지 돈테크맨 강동훈 에디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빠이!